transcends national interests. 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요즘 TV는 저렴한 제품들도 HD급 이상의 또렷한 화면을 보여주는데요. 화면만큼 중요한 게 또 있죠. 바로 사운드입니다. 화면은 완전 실사처럼 보이는데 사운드가 떨어지면 이것만큼 어색한 게 또 없죠.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집에서 영화를 제대로 즐기려면 큰 대형 화면과 빵빵하게 받쳐주는 사운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놀라운 가성비를 자랑하는 샤오미 홍미 사운드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가격 때문에 과연 제대로 작동이 될까 심하게 의심이 되는 제품인데요. 3만원대 사운드바라니 여러분도 믿지 못하시겠죠?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바로 호기심 때문입니다. 3만원이면 보통 PC 스피커 정도의 가격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샤오미 브랜드인데 대충 만들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 디자인을 보면 아 구리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3만원이라는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이 너무 훌륭하고요. 사용된 소재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품질이 진짜 놀랍도록 괜찮네요. 사실 저는 조립도 제대로 안 된 완전 부실한 그런 제품을 상상했는데요. 이 제품은 좀 반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사이즈는 가로가 78cm로 작은 느낌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긴 편이고요. 무게는 1.5kg인데요. 그냥 살짝 무게가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출력은 30W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블루투스 스피커 정도의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넓은 거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출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결은 SPDIF 옥스 단자로 연결이 가능한데요. 옥스는 보통 사용하는 일반 단자고요. SPDIF가 좀 생소하시죠? SPDIF는 디지털 음성을 출력하기 위한 단자인데요. 음의 손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옥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블루투스 5.0이 지원이 돼서 무선으로도 연결이 가능한데요. 이 정도 기능이면 뭐 가격 대비 나쁘지 않죠. 홍미 사운드바 옆쪽을 보면 컨트롤 버튼이 있는데요.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버튼은 전원 버튼인데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다시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음악을 듣는 경우에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짧게 누르면 재생 또는 정지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은 당연히 볼륨 조정 버튼이겠죠. 플러스를 누르면 볼륨이 커지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볼륨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버튼은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1.5초 정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무음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버튼은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인데요. 버튼을 누르면 옥스, SPDIF, 블루투스 순으로 모드가 변경됩니다. 여기서 더 바라면 안 될 것 같지만 아쉬운 부분은 리모컨이 없다는 건데요. 리모컨이 있어야 하는데 참 많이 아쉽네요.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TV와 연결하면 방법이 없지만 케이블 TV 메인 기기에 스피커를 연결하면 케이블 방송 리모컨으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과연 어떨지 실제로 체크를 한번 해봐야 하는데요. 우선 홍미 사운드바를 핸드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일반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사운드가 확실히 좋게 들리고요. 영상은 살짝 부족하다고 할까요? 사운드가 크긴 하지만 입체적으로 느껴지지는 않고요. 소리를 최대로 키우면 약간 뭉개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건 싱크가 밀리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넷플릭스를 볼 때 사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좀 이상해.
처음 죽은 거 아니지? 내가 네 번째 여자래. 참 것들이네. 엄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V와 케이블로 연결하면 블루투스로 연결할 때보다는 확실히 사운드가 좋아집니다. 소리를 키워도 뭉개지는 느낌이 확실히 덜하기 때문에 진짜 들을만한데요. 그렇다고 엄청난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 3만원대 스피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내긴 하지만 아쉽게도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는 아닙니다. Something was. I gather you have an interest in a certain Russian national. Lights bring me in. You really want to know? 저는 지금 6만원대의 샤오미 미지아 사운드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홍미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미지아 제품이 조금 더 낫습니다. 미지아 제품은 영화를 볼 때 소리를 좀 키우면 어느 정도의 입체감이 느껴지는데요. 소리만 커지는 느낌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사운드를 원한다면 20만원 이상대의 제품을 선택하셔야죠. 홍미 사운드바를 구매하면서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진짜 없었는데요. 이 정도로 괜찮을지 몰랐네요. 가성비에 있어서는 1등인 것 같습니다. 3만원대 이 정도면 정말 괜찮죠. 입체감 있는 좋은 사운드의 스피커를 찾는 분께는 이 제품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좋고 적당히 사운드 좋은 제품을 찾는 분께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